감자, 양파, 당근을 쓸게요. 야채가 똑같잖아요. 많이 들어가네요. 네, 똑같네요. 유상 씨 확실히 눈썰미가 있어요. 기억력은 약하지만 벌써 눈썰미가 있어요. 집중도가 좋다는 거야. 진짜 칭찬해줄 거야, 칭찬해줄 거야. 나는 양파를 볶을 거야, 먼저. 이해가 됐죠? 감자든 보통 다 이 당근이든 큐빅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나 팁은 그냥 똑같이 쓰면 재미없으니까 나는 뭐냐면 채 썰어서 하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 감자하고 당근하고 다 채 썰어서 카네라이스를 하면 문제가 뭐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근데 왜 채 썰어서 할 생각을 안 할까? 근데 우리가 이제 칼질이 안 되니까. 그렇지. 네. 그럼 왜 칼질을 하려고 드냐 이거지. 아, 그걸로? 채칼 있는데. 그래, 생각을 조금만 하면 돼. 그러니까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채칼 같은 거 이거 비싸진 않잖아. 채칼 놓고 그냥 적당히 내가 쓸 만큼만. 근데 이걸 또 우리가 했었으면은 네. 선생님이 또 할 게 없잖아요. 아니 나 딴 것도 많아요. 아 맞아. 아니 감자도 채 썰어서 쓰면 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스피드맨에서는 네. 나는 사실 이게 필요 없어요. 칼질을 잘하니까. 묘하게 비슷해 보면. 아니 난 달라. 달라? 뭐가? 나보다 논리가 더 없어. 난 논리가 있지. 그다음에 칼질할 때 나중에 참고로 집에서 연습할 때 절대로 이 손끝이 제일 중요해요. 칼질할 때 항상 이 손끝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네, 이렇게 해서 칼은 그럼. 여기에 대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돼. 아 큰일 나요 큰일 나. 저기도 아까.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다치니까. 아니, 다 보통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아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이렇게 보여. 나중에 한번 돌려봐 거짓말인가. 아 근데. 이게 야채 모양 하나 갖고도 카레가 확 달라 보여요. 이따 해놓으면 알겠지만 이게 뭐 독특한 뭘 해놓은 것 같아. 아까 보면 호준 씨처럼 고춧가루 하나만 넣어도 뭔가 카레가 있어 보이듯이. 그 다음에 자 고기 넣어야죠. 고기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다 괜찮은데 아까 얘기했는데 소고기를 쓰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 이런 데 가면 이 불고기거리 팔아요. 이런 건 특히 구하기 쉽지. 그러니까 이제 가끔은 이런 것도 좀 사다 놨다가 아예 슬라이스 해놓은 게 있잖아요. 아, 예. 그냥 이거 갖다 놓고 쓰면 돼. 우리한테는 이거 안 주고 이걸 줘봐야 쓸지도 못할 건데 뭐 아, 이거 주고 덩어리 주면 덩어리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채 썰어서 채 썰었으니까 같은 고기라고 해도 금방 연해지지 그냥 바로 씹어드잖아 여기까지 뭐 자 재료 다 똑같죠? 식용유 적당히 그리고 무언가를 볶을 때는 여기다 만약 고기를 먼저 넣었잖아요 그러면 식용유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기름에다 그냥 바로 쓸 거니까 그다음 양파 자체는 단맛이지만 양파를 기름에 오래 볶으면 카라멜화 된다고 그래갖고 아~ 단맛 외에 풍미가 있어 그러니까 혹시 어니언 스프라고 네. 들어봤죠? 아, 어니언 좋아요, 스프 좋아요 네. 어니언 스프 예. 그 어니언 스프 할 때 가장 기본이 양파만 계속 볶아요 그레이징이라고 해갖고 계속 갈색이 될 때까지 약한 불에 계속 볶아 그 양파 볶는 것만 한 4, 50분 볶아야 돼 그러면 그 양파 자체의 독특한 풍미가 있어 거기다가 고기 국물만 넣고 소금으로 간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양파 스프네. 자,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볶으면 보통 볶으면 이 정도 양파 색깔이 변해야 된대요. 지금 거의 투명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투명해졌다고 볶아진 게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원하는 아, 거는 갈색. 약간 너무 갈색까지는 필요 없고 나는 참고로 있어. 예. 고춧가루는 아무것도 안 넣을 거야. 그냥 딱 이거 이것만 넣을 거야. 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거랑 비교해 보면 되잖아. 난 아하. 여러분들이 했던 것보다 재료가 덜 들어갔죠, 훨씬. 그렇죠? 양파를 볶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베이스가 이제 양파란 얘긴데, 그러니까 이코노미 가래네요, 그렇죠? 경제적인. 이게 어느 정도 그럼 돼야 되는 거예요? 색깔이 좀 변하나? 좀 더 해야 돼. 이게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양파를 이 정도로 볶 만약에 반찬으로 양파를 볶아서 먹는다고 생각할 때, 아 이건 볶아서 반찬으로 쓰기엔 좀 뭐하다 싶을 정도로 바삭 볶아줘. 선생님 만약에 이걸 반찬으로 만든다면 여기에 뭐뭐만 넣으면 돼요? 후춧가루. 후춧가루. 소금하고 후춧가루. 소금하고 후춧가루. 소금하고 후춧가루. 이 양파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사실 후춧가루예요. 아. 후춧가루. 지금 나도 사실은 아까 큰 소리 안 쳤으면 여기다 살짝 후춧가루 좀 뿌려줬으면 좋겠어. 아. 후춧가루 좀 뿌릴까요, 그럼? 더. 아니, 좀 아, 뿌리세요. 내 건 후춧가루 뿌려서 맛있어 좋다고. 아니, 아니, 아니. 좀 뿌릴까요? 아니, 여기 계피도 넣어도 돼요. 아니. 계피는 됐어. 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들 잘못한 게 후춧가루를 딱딱 뿌려서 나왔어요.
원래 카레는 생각은 자 봐요 냄새 맡아봐요 자 올라와요 자 아니 이제 와서 냄새 맡아보고 후추를 넣기 전에 양파 냄새하고 후추를 넣은 다음에 양파 맡아요. 냄새를 비교를 해야 돼 맡아봐요 자기가 뭐 개발한 것 같은데 냄새 맡았어요? 예 네. 후춧가루 넣으면 어떻게 바뀌나 봐요 보니까 좀 약간 이제 냄새 나네 양파 냄새가 자, 어 좋네 어. 후춧가루 넣었을 때 양파 냄새 아유 이거지 지금은 양파가 많이 볶아진 건데 조금만 이제 불 오징어회 같아요 오징어회 어, 말 된다 자 이 정도 볶아졌다고 생각하고 네. 아유 좋네 이건 상관이 없어 뭘 넣든 아하 그렇지 맞아 지금 채를 썰었으니까 양파를 볶은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기랑 아니 말... 이걸 봐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아니 정철이가 되게 아 그리고 뭔가 얘기가 나와야지 않나요? 아, 궁금해 하잖아요 여기를 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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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보신다. 아, 와, 좋네. 야, 와, 야.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쪽이 수업 태도가 좋아. 이런 식이에요, 진짜. 아, 인생 딴짓하고 하셨어. 아, 와, 와. 와. 리액션 주네. 좋네, 좋아. 리액션 주네. 자, 이 상태에서 물만 붓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특별히 다른 거 넣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없죠. 그렇죠? 선생님, 근데 색깔이 나네요. 카레 색깔이. 이게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 이 지금 잘 봤어. 이 왜 뜨는 기름 색깔이 벌써 맛을 좌우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내공 있어 보이는 벌써 카레 느낌이 나는. 육수 맛이 나네. 자 숟가락 들고 와서 맛을 줘. 기존에 자기들이 했던 카레하고 어떻게 맛이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지? 뭐 내가 못한지? 카레 지금 한 숟가락씩 먹었죠? 네. 어떻게 맛이 변하는지 알려줄게. 설탕.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나죠. 고운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색감이 다르죠? 네. 뭔가 있어 보이죠? 생강 아주 조금. 봤어요? 생강이 약간 매콤함을 살짝 올리지. 케첩. 케첩을 쓰지만 나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할 때 뭐냐면 토마토. 토마토는 정말 맛있어. 다음에 빠다. 왠지 고소해지지. 카레가 5만 가지 맛이 나는 거야. 지금 잡아, 잘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넣는 걸 다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5만 가지 그래서 하나하나 맛을 느끼라고 한 거니까 여기에서 먹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맛을 조금 더 카레를 끓이면서 넣고 빼고 하는 거야.